자,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원의 12강 1번 내신 수업입니다. 자, 여기 중국의 배우들이 나오는데 우리 중국 배우 여러분 친근하지 않죠? 그래서 사진 한장 보여줄 테니까 그게 중국 배우라고 좀 기억을 하고 좀 봅시다. 요런 거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거 봐갖고 되게 무서울 수도 있는데 경극이라 갖고 중국의 배우들, 중국의 이제 뮤지컬 같은 거죠. 노래도 하고 뭐 춤도 추고 그러면서 이제 대사도 전달하고 하는 거. 요거 이제 중국 배우들인 것 같아요. 유명한 이제 패왕별이라는 영화 그 있고요. 그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변장하고 와서 이렇게 멋있게 무섭게 이건 항우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배우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유랑악단을 배우게 됩니다. 유랑악단으로 연극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방금 보여줬던 패왕별이라든지 이런 경극에 나오는 중국의 배우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Prior to the modern era, 현대적인 시대 이전에는 prior to 중국의 배우, whether rural, amateur or urban professional, 이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시골에 있는 아마추어이거나 도시의 전문가이건 상관없이 중국의 배우들은 좀처럼 존중을 얻지 못했습니다. enjoy 나왔고 문장의 주어는 앞에 있는 the Chinese actor로 볼수 있겠죠? 존중은 얻을 수 없는데 대절로 오늘날 그나 그녀에게 사회가 지불하는 그렇게 보여주는 존중을 얻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얘기하는 그 유명한 딴따라죠. 왕의 남자 이런 것처럼 아유 저 딴따라 저거 아무것도 뭐 못하면서 아유 너 나중에 딸따라 될 거야. 요즘 연예인 짱이지만 옛날에는 딴따라가 별로 안 좋았었던 거니까 여기 대시 관계대명사 나왔습니다. 칠판 이쪽 좀 보시면요. 우리가 pay란 동사를 생각해보면 목적어 두 개가 있어야 될 거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무엇을 지불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목적어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뭐에게라고 하는 녀석, 힘이나 or her 이런 녀석이 이미 나와 있지만 뒤에 무엇을 지불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that은 바로 관계대명사로 앞에 the respect를 선행사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회가 그나 그녀에게 존중을 지불한다, 존중을 해준다라고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 that은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꿔 쓸수 있는 구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법 포인트 하실 분은 that을 which로 바꿔 주시고요.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실제로 최근까지 Their Practitioner could hardly earn 무대 안에서 연극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의 삶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With one stationary troupe 하나의 정기적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유랑악단 같은 데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 부사로 나와 있는 hardly 그리고 앞에 있는 rarely도 같이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은 부사지만 조금 시커멓게 갈게요. 많이 시커멓게 가도 될것 같아서요. 이렇게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He often became an itinerant performer. 그러다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Itinerant performer. 이거는 여행의라는 단어입니다. Itinerant performer. Itinerary. 그러면 itinerary. 그러면 그거는 여행 계획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 여행의라는 형용사가 되기도 합니다. Itinerant performer니까 돌아다니는 한마디로 유랑하는 배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Traveling among small towns and rural villages to perform. 뭐뭐 하면서의 분사구문 ing 이만큼 체크하고요. To perform during festivals. or to celebrate important occasion in the lives of the local gentry 라고 나와 있죠. 중간에 나와 있는 이 보라색은 분사구문으로 동사의 ing를 체크해 놨기 때문에 뭐뭐 하면서로 생각하는 분사구문이고 뒤에 있는 투부정사의 밑줄은 둘다 뭐뭐 하기 위해서의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니까 요걸 갖고 좀 장난을 친다면 능동수동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해석만 해드릴게요.
작은 마을이나 시골에 있는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왜? 페스티벌 동안에 공연하려고. 한마디로 그때 짭짤한 수입이 있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 홍진영이나 장윤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행사로 돈 많이 번다 그러잖아요. 그럼 시골에 무슨 장터, 거기서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어떤 그 동네 유명한 사람의 어떤 행사, 그래서 가서 행사 뛰고 왔어요 이런 얘기 연예인들이 막 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 원형인 거예요. 혹은 to celebrate important occasions the lives of local gentry. 젠트리는 의역해서 양반이죠. 그 지역에 있는 땅 지주들, 그러니까 부자들이에요. 그 부자들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을 축하하기 위해서 뭐가 있을까? 돌아가신 거? 아, 그거 어떻게 축하해요? 태어나신 거? 아, 그 사람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뭐 아들 딸이 결혼했다든가 환갑 잔치라든가 뭐 고희라든지 자기의 뭐 생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해서 그런 때 남사당패 좀 불러봐, 경극패 좀 불러봐, 그 애들 오라 그래라고 얘기를 했다는 사실인 겁니다. 대부분의 개별적인 액터들은 released a part-time itinerary.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파트타임, 부분적으로 적어도 가끔은 itinerant로 순회하거나 순회 배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정착하지 못한 메가본드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면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녀석은 관계대명사로 afflicted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메가본드라는 것 자체는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방랑벽이 있는 사람, 한 군데 못 있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을까? 메가본드 good for nothing이니까 뭐 실제로 얻을 만한 게 없는 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요, 한 군데서 쭉 장사하고 농사짓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모로 유리하죠. 근데 돌아다니는 사람은 잃어버리기도 하고 급하게 돈도 써야 될 때도 있고 혹은 예상치 못하게 돈이 더 날아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하루 벌어 하나 먹고 살고 이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미지에 기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한테 너 장래희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농부요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과거에 저 딴 따라야 할 거야 그러면 너 얼마나 배고픈 줄 알아? 저 사람들 내일이라도 밥 굶기도 해! 라고 하면서 별로 안 좋은 이미지였잖아요. 그것이 여러 세기 동안 그의 profession, 그 직업에 대해 afflicted, 괴롭혔다, 의역하면 그 직업이라고 하는 직업군들을 매우 괴롭히게 했던 그런 이미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여기 정착하겠다 그러면 안 믿는 거죠. 너 돌아다니는 놈이잖아. 너 그거 돌아다니던 정신이 어디 갔어? 또 여기 돌아다닐 거지? 결혼하겠다고 하면 너 저 같은 놈한테 우리 애기, 우리 딸 아들 뭐 준다! 라고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안 좋은 이미지가 됐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 지금 당장 연예인이 있다 그럼 우리 우와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죠? 아는 사람이 연예인이다 그럼 확 바뀐 거지. 상전벽해요. 그 100년 전, 200년 전의 연예인과 지금의 이미지 완전 다른 것처럼, 그리고 과거의 농사, 지금의 농사 완전 다른 것 생각해보면 참 격세지감도 느껴지고 합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In the imperial period, imperial 하게 되면 얘는 그 제국의란 단어이기 때문에 황제 시기라고 의역하겠습니다. 황제가 있던 시기. 근데 어떤 황제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제 생각엔 그 중국의 역사로 봤을 때 청나라 시대라고 저는 의역할게요. 청나라 시대에서는 전체적인 도시의 troops, 극단들은 my toward the countryside at harvest. 이 사람들이 어디를 돌아다녔다? 시골을 돌아다녔다. 언제? 추수기. 돈 많잖아. New Year. 언제예요? 1월 1일이죠. 어때요? 비 오고 눈 오고 막 추우니까 뭐해? 그 공연 봐야지. 그죠? 그래서 뭐 해먹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and other festival times, 다른 축제 기간에 돌아다녔다. 이게 좀 재미난 게 뭐냐면 우리는 일요일이 있잖아요? 어?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일요일이 없어요. 그럼 일요일이 없으면 언제 쉬죠? 평소에 쉰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요. 시골 안 가봤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뭐해? 농사 지어요. 그분들 점심 뭐 하세요? 농사 지어요. 저녁에 뭐 하세요? 일찍 잡니다. 하루 종일 일한다고요. 왜냐면 햇빛이 있을 때 일을 해야 되니까. 어선 막 어부들 막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어선 체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해도 안 뜨는데 배 타고 나가지. 동동동동동동동. 이렇게 아침 일찍 나가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가갖고 돌아와서는 그물 손질하고 그러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쉬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 있는 거예요. 쉬는 날. 페스티벌. 오케이? 축제 기간. 그게 뭐 한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우리도 보면 절기 중에 한 번씩 있잖아. 그죠? 그때 한번 쉬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도 한번 쉬는 거지. 그러면서 막
폭식하는 거죠. 막 폭식해서 먹습니다. 왜? 어차피 썩어. 오랫동안 저장이 안 돼. 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 시간에 확 먹는 기가 있는 거지. 그럼 여기 남사당패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베가본드들이나 액터들은 그때가 대박인 거죠. 가서 돈 벌 수 있는 기간이니까.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런 맥락의 글이 되겠습니다. 우리랑은 좀 먼 소재이기 때문에 제가 소재를 좀 잡아서 그림도 좀 보여드렸고 동영상도 보여드렸습니다. 그 부분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니까 다음번에 한 번 더 공부하실 때는 그 앞부분을 스킵하고 들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 지문은 부사도 상당히 많고요. 기본으로 단어라든지 문법도 가능한데 제 생각에는 이 내용은 일치불일치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치불일치 문제로 과연 이때 당시 중국의 현대시대 이전의 중국 배우들의 갖고 있는 삶은 어떤 모습이었는가에 대해서 내용을 쭉 정리해 놓으면 거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포인트들 몇 가지 좀 잡아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단어들 중심적으로 보시고요. 기본적인 문법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공부를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 질문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12강 1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